1인 개발 시스템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컨셉 아트 분야는 협업을 기준으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특히 배경 컨셉 아트 쪽은 넓은 범위만큼이나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위한 효율적인 절차와 의사소통 방법의 시행착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그런 협업 간의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타 직군 또는 부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경 컨셉 아티스트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배경 컨셉의 작업 과정과 기초 상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경 컨셉의 기초 상식과 간단한 작업 팁과 노하우를 알아보고 실무 작업의 예시를 감상해보는 그림 여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작업 과정의 효율은 의사소통의 시점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보통 작업자의 직군이 교체되는 시점에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상은 단계별 심플한 의사소통이겠지만 실무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조율이 복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작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주고받는 결과물의 형태도 달라지는데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세부적인 조건이 추가되며 작업물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환경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물의 크기입니다. 공간에서 크기의 요소는 공간을 접한 사람의 심상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환경 디자인 분야에선 어느 정도 크기의 규약이 약속되어 등급으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도시에서 타운, 마을의 사이즈에서 건물의 단위와 큰 가구에서 작은 가구에 이르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사람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리 방식도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이 중심인데요. 그런 의사소통의 노하우가 함축된 문서 작성 요령이 바로 이 CT 양식입니다. CT 양식은 전체 계획에서 세부적인 설계도까지 실무에서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된 기획도에서 자세하게 시뮬레이션된 구상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프로젝트는 큰 방향성을 공유하고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로 나누어 결과물이 하나의 모듈이 되는 구조인데요. 배경 컨셉 아트에선 실제 크기에 따라 프로젝트의 규모를 설정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구현하는 사이즈에 따라 들어가는 재원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CT 양식도 다루는 사이즈에 따라 표현하는 양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와 더불어 설명 목적에 따라서도 요구되는 내용물과 양식이 변하는데요. 물론 따로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작업의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향과 구성원들의 피드백에 맞춰 철저하게 실무 중심의 양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CT 양식은 실무가 진행됨에 따라 조직에 맞게 진화를 거듭하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작업이 추가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꼭 필요한 작업을 우선하는 정리 방식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배경 컨셉 아트에 주로 들어가는 작업 내용은 전체도와 구조도, 오브젝트와 세부 디테일, 무드신 등이 필요에 따라 제작되고 배치되는데요. CT 양식은 이런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정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건물을 설명하는 방식도 삼면도를 작도하는 방식과 위에서 내려본 엑소노메트릭 방식, 정후면의 반측면을 그리는 이면도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설명 방식은 후반 파트에서 선호하는 방식으로 맞춰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도 역시 한 번에 표현되는 풀배치 이미지를 선호하는 그룹과 구조, 소품, 디테일, 조명 등의 정보를 따로 제공받기 바라는 그룹이 나눠지는데요. 이건 역시 작업자의 입장에선 같은 과정이 정리 방식만 다른 경우라 느껴지게 됩니다. 반대로 형태 변형의 경우는 보는 입장에선 비슷한 그림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작업자의 입장에선 완전히 다른 별도의 작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후반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모듈화인데요. 의외로 이 부분을 컨셉과는 별개의 작업으로 제작 실무 영역으로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듈화는 디자인을 이루는 세부적인 요소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모듈의 구축에서부터 추가되는 디자인과 컨셉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 아티스트와 제작 실무자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영역은 조합의 형태에서 패턴과 재질에 이르기까지 전체에서 아주 세밀한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경 작업의 뼈대가 되는 작업은 바로 지형도 작업인데요. 이 부분은 초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모델링으로 대응하기보단 이렇게 단순화된 2D 이미지를 제작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우선 그리드 위에 평면 등고선을 그립니다. 물과 지형을 구분하고요. 고도가 높은 면적을 밝은 면으로 표현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지도 그리는 방법이 생각나실 텐데요. 맞습니다. 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려진 지도를 가져와 원하는 구도에 맞게 변형하면 되는데요. 이제 각각의 레이어의 위치를 수직으로 조정하여 레벨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단면의 어두운 색의 외곽을 정리하여 형태를 마감합니다. 간략한 입체도가 제법 그럴싸하게 표현되었는데요. 이 방법의 장점은 짧은 시간 안에 나름 정확한 입체도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바로 멋진 이미지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작업될 많은 공정의 작업에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초기 문서 기획 단계에서 간략 구조도를 활용하여 조율 과정을 거친 후 전체도와 구조도를 진행한 예시들입니다. 조감도는 실제로 물리적인 작업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 구조도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마친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물론 조감도가 진행된 이후에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초기에 충분한 조율 과정이 있었다면 수정의 폭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아마도요. 그게 아니라면 전쟁의 기술과 게릴라 전술을 이용한 수단과 방법을 화목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술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그런 상황은 일상의 흔한 풍경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이번엔 단차를 이용한 등고선이 아닌 부드럽게 구겨진 곡선의 지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드를 원하는 구도에 배치하고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하여 구도면과 지형면으로 구분합니다. 이제 필터의 픽셀 유동화 메뉴를 활성화하여 큰 브러쉬로 그리드의 큰 면을 상하로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천이 구겨진 형태가 그려지는데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형은 두꺼운 이불과 같은 천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하단에 레이어를 추가하여 기본색을 채워넣으면 부드러운 면의 지용도의 틀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틀을 기반으로 작은 언덕에서부터 스팟까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요. 급격하게 올라온 각도의 언덕면은 지층이나 바위 재질로 표현하면 지형의 표현이 더 리얼하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시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델링을 활용하는데요. 일반적인 게임의 경우 랜드마크를 제외한 구성요소의 대부분은 공용 모듈 오브젝트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보통 마을은 본체보다는 애드온 부품이나 부속 건물의 양이 많을수록 다양한 조합이 용이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부품으로 조합된 건물에 부속 건물을 조합하여 작은 군집을 만들고 다시 지형 위에 군집을 조합하면 작은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조합하는 건물이 커질수록 구성하는 스팟의 사이즈도 변하는데요. 단독주택에서 작은 마을, 저택이나 성의 구조도 근본적인 제작은 같지만 조합 규칙의 룰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3D를 이용한 더미 배치 방식은 초벌 단계의 활용을 넘어 디자인 과정 중에도 배치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모델링 작업이 끝나고 매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엔진상의 배치를 테스트하며 의사소통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2D상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인데요. 반대로 월드맵 이미지를 제작할 때는 사진이나 지형 렌더링 툴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만들고 2D상에서 조합하여 최종 이미지로 완성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의도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고 툴이나 프로세서 적용 방법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환경 설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그 안에 치워질 건물이나 오브제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선 2C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공부가 약간 필요합니다. 1.2C는 일단 넘어가고 건축물 스케치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2C는 2.2C인데요. 그 중에 위에서 내려다본 2.2C와 지평선에서 걸쳐진 2.2C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눈높이에서 본 이미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완성한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최적의 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기술은 X자로 선을 그어 2C상의 중앙의 위치를 찾는 방법과 2C상의 지붕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활용할 수 있으면 나머지 2C의 원칙은 그냥 교양지식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방금 설명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한 실제 실무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의 작업 과정은 뷰 설정 단계와 폼 단계, 패턴 단계, 재질 단계로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폼 단계와 패턴 단계에서 조율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요. 최종 단계에서 완성도를 조율하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4단계 컨펌의 효율로는 가장 이상적인 과정이고요. 실제로는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과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변수는 언제나 사람인데요. 컨펌자가 단순 변심으로 확정된 결정을 뒤집기도 하고 컨펌자가 교체되어 뒤집히기도 하고 컨펌자의 윗선의 요청으로 뒤집히기도 하고 어제같이 술을 마시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화장실을 가지 않아 변비가 왔거나 또는 배탈이 나지 않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상황은 흔한 일상인데요. 그럴 때마다 화목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기술을 발휘하면 무사히 하루를 넘길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도 직장에선 똑같은 월급쟁이 룰을 적용받으니까요.
이번엔 건축물 디자인에 활용되는 원론적인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건축물들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앞뒤 같은 개념상의 방향이 없는데요. 상징성을 부여하는 방식도 입면을 넘어 다양한 각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은 건축물이 갖는 기호성을 다채롭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해지면 오히려 형태의 합리성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복합구조가 작은 규모의 건축물에도 적용되곤 하는데요. 현대 건축에선 지붕을 빼고 구조만 채용한 디자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관찰해보면 단조로움보다는 변화와 리듬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 단조로움이 환경과 어울리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대 도시의 구조를 살펴보면 자연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임의로 지형을 파괴하지 않고 지형에 순응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건축 형태를 보면 자연 그 자체에 녹아드는 건축의 이상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랜드마크가 되고 싶어하는 건축물의 디자인을 보면 방사의 형태나 원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큰 건물이나 담 같은 조경에서도 곡선을 활용한 디자인을 보면 편안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건축물이 좋은 느낌을 주는지 모두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디자인에 참여해보면 똑같은 형태를 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예산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직선은 인간의 것이고 곡선이 신의 영역이라 말했던 가우디는 곡선이 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을 돌려 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에서도 모듈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안에서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조합과 변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도는 용도라는 근본적인 목적성을 갖고 있는데요. 목적성에 부합하는 공간을 만들며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모듈의 다양성과 규격화의 합리성에 달려 있습니다. 공간의 목적성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세트를 구성할 때 극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구조 위에 소품 배치에 의한 공간 구성과 소품을 줄인 구조와 패턴에 의한 공간 구성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외형과의 개연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요. 오픈월드의 경우는 실제 제작 환경과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 건물을 하나 제작하고 모듈 규칙을 적용하여 변형된 세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상의 오브제를 제작할 때도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가성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그림들은 흑백 묘사로 공간과 소품의 배치를 정리하고 레이어를 추가하여 컬러 효과로 조명의 색을 지정한 작업의 예시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작업을 진행했던 이유는 소품의 배치와 조명 연출의 변경을 대비하여 작업의 수정 단계를 나누어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면 이미지가 완성된 후에도 변경 및 수정 요청에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작업물들은 그런 대응 작업 없이 잘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수정에 대비한 작업물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아니면 처음부터 다양한 예시 이미지를 같이 작업하여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상황에 한정된 케이스라 정석 과정으로 선택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로티는 건축물의 처마같이 위에 공간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태양빛을 가려주거나 우천 시 비를 막아주는 외부이지만 내부의 아늑함을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큰 건물의 입구나 회랑이라든가 이동 경로에 이런 구역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구조의 장점을 극대화한 구조가 아케이드나 아트리움 구조가 있습니다. 타임스퀘어나 스타필드 같은 대형 백화점이나 군집 상권의 구조에 많이 활용되는 구조인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건물에서 이런 공간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모방한 게임의 세계에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구조인데요. 게임을 즐기면서 월드를 여행하는 중 이런 구조를 보면 공간의 기법을 유추하여 제작자의 의도를 느낄 수 있다면 게임을 즐기는데 배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느낌이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이번엔 게임 같은 그림 기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각형 도형을 이어붙여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2D로 하는 마인크래프트 같은 느낌인데요. 방법은 간단한데 약간의 노동력이 소모되는 작업 방식입니다. 우선 레이어를 추가하여 사각형을 그리고요. 그 사각형을 계속 복사 변형하여 이어붙여 공간의 형태를 구성합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형태를 만들어가면 되는데요. 이게 문제는 사각형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원본을 가져오는 실수가 자주 발생하여 작업 중 버럭하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몇 안 되는 바람 유발 기법 중 하나인데요. 작업에 손에 익을수록 묘하게 빠져드는 마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작업은 드로잉 기법으로 처리해버리면 더 빨리 작업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들은 소스를 붙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정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럼 모든 시간을 합친다면 이렇게 면을 이어 붙이는 과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면이 어느 정도 구성되었다면 페인트통으로 색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물과 잔디, 돌 등의 세 가지 색으로만 색을 지정합니다. 간단하게 외곽을 정리하고 라인으로 면을 이어줍니다. 길을 표현하고 약간의 선을 추가하면 바이산 지형의 구조도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구조도의 스케치와 더미 모델링을 제작하는데 중요한 아이디어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조의 더미 모델링을 진행하는데요. 작업의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모델링의 디테일과 스케치의 디테일이 추가되어가며 작업자들과의 의사소통과 조율이 진행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오래전 하드에 남아있던 실제 작업의 조율 과정의 흔적들인데요. 지금 보니 그 당시의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네요. 단계가 진행되면서 점점 디자인 온화의 형태가 갖춰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공개된 프로젝트의 컨셉 아트는 사실 최종 결과만 노출되고 홍보되는데요. 최종 결과만 보고 과정을 유추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단계별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컨셉 아트 전반적으로 특히 협업이 중요한 배경 컨셉 아트 분야에서는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작업된 이미지는 탑을 컨셉으로 내부에서 올라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 아트리움 구조를 채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같은 구조를 반복해서 오른 느낌을 피하기 위해 방별로 테마와 조명의 컬러, 구조 석상 등 변화 요소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아트리움 구조는 자칫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실내 표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큰 공간의 실내에 작은 구획을 나누는 것은 실내라는 요소의 장점을 묻어버리는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오래된 고전 게임 디아블로2에서 커터뷰라는 고정뷰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경에서의 다양한 심미 변화의 유도를 가능하게 했던 부분은 충격적인 스케일에서 좁은 스케일의 공간을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긴장과 충격 그리고 이완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는 디아블로2의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몸담았던 프로젝트에 적용하려 했던 시도의 결과물인데요. 사실 결과는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임에서의 배경 연출은 월드에 뿌려지는 몬스터의 특성과 수량, 특히 연출 의도와 부합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요. 당시의 MMORPG 구현 방식과 작업 공정은 그런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작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의도로 진행되었던 작업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불필요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업 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정면으로 내려보는 뷰의 이미지를 평면도라고 부르는데요. 3D에서 2D를 지칭하는 용어와 다른 의미입니다. 오로지 도면뷰의 각도를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이 각도의 도면은 공간을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기획과 설계에서 시작에서 완성까지 이 뷰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면을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직관적인 넓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면은 직관적인 높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형태는 인면의 형태에서 나오는데요. 단면도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뷰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표현의 문법 외에도 문화적인 양식이 적용되는데요. 대체로 문화 양식은 기후대와 지형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히려 역사적 관습은 영향력이 적은 편인데요.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거 문화와 음식 문화가 기후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대는 건축물의 형태에 영향을 주고 지역의 특성은 건축물의 재료에 영향을 주는데요. 음식 문화 역시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역사도 그런 영향권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꾸준한 사람의 특성은 자신을 후세에 알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식의 조각상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게임상에서도 그런 역사를 암시하는 장치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저 역시 조형물 오브제를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지금 나열되는 이미지가 그 결과물들입니다. 다음 배경 주제에선 컨셉아트의 실질적인 기법과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한 가지 주제 영상을 연속으로 올리기보단 주제별로 돌아가면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원하시는 강의 주제를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반복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